네, 이어서 춘천 선거구 예비 후보, 마지막으로 정의당 엄재철 예비 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재철 예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엄재철입니다. 네,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후보 엄재철입니다. 먼저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춘천은 아직 안전지대인데요. 감염과 예방에 신경 쓰셔서 슬기롭게 이겨내길 우리 모두 소망합니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안 하는 식물 국회를 넘어 사법개혁, 선거법 개혁을 둘러싼 동물 국회라고 오명을 얻기도 했지요. 제가 만나는 많은 춘천 시민들은 말합니다. 싸우지 말고 일좀 하라고 말입니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너희는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밥값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국회 만들겠습니다. 강원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30여 년간 춘천에서 시민단체, 진보정당에서 오랜 기간 한 길을 걸었습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엄재철입니다. 4월 15일 행복한 봄날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의로운 춘천 사람 엄재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공약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개혁입니다.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년 전 겨울, 우리 춘천 시민들이 1만 명이 넘게 거두사거리에 모여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도지사도 국민의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만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는 엄재철이 잘합니다. 저는 2010년 강원도지사 복지특보로 일하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이끌어냈고, 경로당 지원, 그리고 강원 지역에 맞는 의료 시스템, US 시스템 등 강원도형 복지 전문가입니다. 생애 주기별 촘촘한 복지를 이끌겠습니다. 또한, 춘천 시내버스 문제가 많죠? 이것이 바로 민간 위탁의 문제입니다. 완전 공영제를 통한 대중교통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하나, 중도에 레고랜드가 문제가 많습니다. 전면 대검틀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외에도, 차별금지법, 그리고 노동이 당당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분들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 옛날에 언발에 오줌 넣기라는 말이 있지요. 언발을 녹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니 춘천은 이제 획기적인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3년 전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가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지만 여전히 그들도 기득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득권의 사회를 타파해야 합니다. 그들끼리 이익을 공유하고 특히 자식 세대까지 세습하는 사회를 끝내야 합니다. 나의 노동과 땀으로 집도 살수 있어야 하고 아이들과 행복한 사회 저녁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엄재철이 새로운 사회를 열겠습니다. 4월 15일 엄재철의 당선은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춘천이 될 것입니다. 이미 선거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로운 춘천 사람 엄재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재철 예비 후보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